마늘은 얼마나 해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마늘 사려는 거? 아닌데? 나는 그냥 마늘이 항암 효과 좋다길래. 그랬어? 마늘 세 접 주세요. 아, 표고랑 이 양배추도 좀 사자. 저 단호박도 한 다섯 개 주시고요. 어? 너도 항암 효과 좋다는 음식들 찾아봤구나. 아빠. 엄마 괜찮겠죠? 그럼 괜찮고 말고. 의사 선생님도 수술 잘 됐고 양성일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 아빠 이거 저 예방 차원에서 사는 거야. 먹으면 몸에도 좋으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도 당근 그렇게 생각해. 아, 당근도 좋다더라. 아, 당근도 좀 주시고요. 저 양파 큰 거 한 망 주세요. 부르셨어요, 어머니? 왔니? 혜영이, 어서 앉아라. 네. 왔어? 아, 저 시원하게 메시지 한 장씩 다 써야 되세요. 장모님은 퇴원하셨어? 퇴원하시는 거 보고 오는 길이야. 아유, 하여간 그냥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는다. 아니, 그동안 안 싸더니 또 수술까지 받았다며. 네. 아니, 그래도 뭐 좋은 소식도 있더라. 그 바깥 사돈 재심 청구하기로 했다고. 네. 운이 좋게도 당시 목격자를 찾았는데 증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재심이라는 게 이게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나 것만 하지 않고 마음을 가고 단단히 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 저 혹시라도 말이야. 그 언론에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아, 내 직속 후배가 지금 사회부 데스크 맡고 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말이야, 우리가 부른 이유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아, 처음에 그 소식 들었을 때 뭐 당황했던 건 사실이지. 근데 그 위대한 개츠비의 첫 문장이 이래. 누구라도 그 사람의 처지가 돼보지 않고는 쉽게 예단하지 마라. 아, 바깥 사돈이 아니 오죽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래, 우리가 이해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와. 언제까지 우리 아들 이렇게 그냥 호래비로 혼자 둘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줄 솔직히 몰랐어요. 아니, 며느리 위해서 몸싸움까지 불사했잖아. 야야야야. 야, 너는 그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문제는 선배와 상의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저 독수공방은 안 해요. 호두 가는데 까기 가야지. 혜영이가 처가 가 있으면 저도 처가 가 있을 거예요.